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상남동 재래시장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천주교 마상교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 성금 2천만 원을 경상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선고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뉴스 이지연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상남동 재래시장 식당을 11일 방문했습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평균 1,500여 명이 이용하는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만여 명 이상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도청 노조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해 구내식당 휴무 확대에 적극 동참했으며 노조는 이에 대해 매월 직원 월급에서 1,004원을 떼 소상공인 돕기 천사운동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청 전 직원이 동참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주교 마상교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 성금 2천만 원을 11일 경상남도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천주교 마상교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도한다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지역은 1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된 입국 제한국은 아르헨티나와 바하마 등 주로 중남미 국가들로 최근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에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승계와 연계되어 있었다며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대법원 판결이 10일 선고됩니다. A씨는 2017년에서 2018년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자매에게 기말고사 등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